1988년 7월 런던 도크렌즈 지역에 있는 창고에서 전시 프리즈가 열렸습니다.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공부 중이던 영국의 젊은 예술가 16인의 전시였죠. 그 중에는 현재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화가 게리 흄, 개념미술 작가이자 조각가인 마이클 랜디, 앵거스 페어허스트, 세라 루커스, 그리고 전시의 큐레이터 데미안 허스트가 있었습니다. 집단 중 핵심 멤버들은 영국을 대표하는 젊은 화가 YBA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들의 프리즈 전시회 또한 미술의 신기원을 연 발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겠노라 처음으로 공언한 자리였기 때문이죠. 이를 몸소 실천한 예술가 중 으뜸으로는 현대미술의 천사와 논란 사이의 아티스트 데미안 허스트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허스트는 영국 표현주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섬뜩하고 충격적인 그림과 조우했습니다. 허스트는 당시 자신의 모든 그림이 베이컨을 저급하게 흉내낸 아류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화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접게 됩니다. 이후 허스트는 존경하는 작가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조소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1990년, 천년이라는 작품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멋지게 구현하며 자신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천년은 커다란 직립면체 유리 케이스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는 유리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어 한쪽에는 죽은 소의 머리, 다른 한쪽에는 파리들을 넣어놓았습니다. 나눠진 케이스 사이 작은 구멍을 통해 파리만이 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굶주린 파리는 소의 머리로 접근을 하려 하지만 죽은 소의 머리 위에는 전기에 의해 파리가 감전되어 죽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소의 머리는 썩어가고 파리는 소의 머리 알을 낳고 파리의 시체는 바닥에 널브러지게 됩니다. 허스트는 이 작품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예술이 거듭 던져온 화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탄생과 부패라는 주제를 말이죠. 그의 작품이 끔찍한가요? 훌륭한가요? 과연 이 작품을 예술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1991년, 천연을 통해 찰스 사치라는 후원자를 얻게 된 허스트는 또 한 번 커다란 직육면체 유리 케이스에 죽은 생물을 집어넣습니다. 이번 동물은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 4m 길이의 뱀상어였죠.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은 허스트를 대표하는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한 작품의 시작이 됩니다. 커다란 유리수조에 포름알데히드와 상어를 넣고 그대로 전시한 것이 전부인 이 작품은 대중에게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찰스 사치는 그의 개념적 작품 세계를 높게 평가하며 1억 원 정도에 구매하였고 이 작품은 10여 년이 지난 후 13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환산되어 다시 한번 판매됩니다. 대학 졸업 전시 프리즈를 기획했던 어린 청년은 그로부터 20년 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예술가가 되어 자신의 신작을 알리고 판매하는 논란의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 작품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죽음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2008년 가을,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허스트의 개인전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한 작품을 통해 전 세계는 허스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합금을 이용해 실물 크기의 두개골에 인간의 치아를 넣고 8,0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로 뒤덮은 이 작품, 바로 신의 사랑을 위하여였습니다.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죽음을 부정하고 부와 허영심에 타락한 서구의 무감한 시대를 상징하는 본원적인 작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실제 동물의 죽음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해 돈을 번다는 이유, 예술가이지만 쇼 비즈니스맨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아티스트가 죽음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요? 만약 이 작품을 예술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죽음, 그 다음에 예술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